안녕하세요. 부동산 안녕하세요. 국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입니다. 제가 너무 스피드하게 네, 진행했죠?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오늘 이사했습니다. 이사했죠? 네, 국선생의 촌철살이. 자, 오늘도 보시다가, 구독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전화로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재문 소장님,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좀안 좋고 네.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거의 다집살 시기는 언제인가? 그러면 이제 사겠다는 생각들을 한번 갖는 것 같아요. 많이 가격이 네.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 선정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걸 외면하죠. 사실 가장 나쁜 버릇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냐 하면 부동산 시장을 끊임없이 조사하게 된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 타이밍 자체를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제목이요. 네, 제목. 자, 이제 오늘 그 제목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홀로 상승하는 지역이 이 오. 굴경계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지역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2019년에는 이곳에 좀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대답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홀로 가격 상승 2019년 이곳에 집중하라입니다. 오늘 이 시청하실 때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홀로 가격 상승을 하는 곳을 찾으려면 어떤 점과 부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부응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습니다. 2기 신도시 하고 나서 3기 신도시를 짓지 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려면 미래의 개발호재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짓지 마는데도 집중할 곳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그 정책이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전면 폐기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한참 상승하고 그러는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했지만 서울 안에 있는 뭐 특히 이제 뭐 강남 4구를 비롯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궁여지책으로 정부가 이제 마련한 게 3기 신도시인데, 그 3기 신도시가 이제 그것이 발표나고 지금 3, 4개월도 안 됐는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둔화가 되니까 야, 짓지 말아야지 이게 져야 되느냐, 이제 주택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 공급 부족이라는 이런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이제는 이게 짓게 되면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일단 그런 얘기들도 그럼 있고 3기 신도시 네. 발표가 집값을 잡게 해서 지금 한 거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이제 2기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 2기 신도시가 완성이 다안 됐는데 중간에다가 이거 3기 신도시를 짓게 되면은 2기 신도시는 뭐가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신도시를 규모를 축소하거나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어질 거라고 이제 보여지겠죠? 근데 이제 이 3기 신도시는 최근에 이제 예타면제로 인해서 이제 좀 발표된 지역에서 요번에 이제 예타면제가 빠진 게 이제 GTX 빈호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서 이제 수도권에 교통체계하고 이제 직결되는 그런 그럴까요? 그럼 문제들이 두 있기 번째 한번 때문에, 짚어볼까요? 네. 질문을. 두 번째, 2019년에 GTX 빈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은 예타 심의 통과할까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예타 면제 지역이 나왔는데, 그럼 예타 면제 지역에서 제외된 건가요? 네, 이제 수도권은 이제 정부 방침에서 수도권은 일단 제외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신분당선 연장선은 올해 안에 이제 추진이 될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정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GTX 빈호선 같은 경우도 올해 안에 예타 심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통과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 이제 애초에 지금 발표됐던 이제 요번에 그 예타 면제는 지역 경기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24종 규모의 어떤 사업이 이제 면제가 돼서 이제 발표가 됐죠. 이번에 GTX B는 이제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를 연결하는 80.1km의 대심도 열차고, 신분당선 연장선은 마찬가지로 광교와 홈해시를 연결하는 이제
이런 11.1km에 달하는 이제 어떤 전철로 본다라면 꼭 필요한 수단이죠. 지금도 현재 교통지옥이 있고, 아, 작년만, 그러니까 2018년만 해도 서울에서 네. 경기도로 이사간 사람들이 약 한 10만 명 가까이, 9만 명 조금 넘는 인원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을 했거든요. 지금 GTX 피노선이 인천송도 남양주 연결합니다. 마석까지. 네. 그럼 신분당선 연장선은 지금 광교까지는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 호메시까지 가는 거죠. 이 부분에서 네.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별도예요? GTX 피노선은 이제 별도기 때문에 따로따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두 개 사업이 이제 수도권 이제 A와 C는 이미 이제 사업이 시작이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네. 마지막 남은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이 반드시 추진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렇지. 수도권의 교통 네. 혼잡인데다가 올해 이제 2019년에 13만 8천 가구 정도가 더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네. 이제 경기도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서울로 오는 경기도의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심해질 수 있는 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 이제 GTX 사업과 이제 기간 도로를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어떤 전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 반드시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 이곳에 집중하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미 발표된 거에 대해서는 뭐 집중을 안 해도 이미 집중이 되니까 향후에 집중하라는 거는 발표될 수 있는 곳에 집중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비 타당성이 면제되다 네. 보니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마치 이 사업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시기가 약간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떤 실망 매물도 있을 수 있고 또 실망감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이 언제쯤 발표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예정상으로는 이제 GTX B의 예비 타당성은 이제 9월에 좀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경우 올해 안에 추진된다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예비 타당성에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일을 맞춘다는 것보다 다른 사항을 이제 고려하겠죠. 네. 이거는 9월. 네. 그 다음 신분당선 연장선은? 올해 안에. 올해 안에. 특정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인천 송도나 뭐 마석, 그 다음에 강교에서 호메실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이라니까, 우리가 강교가 아파트 발표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이거를 봤을 때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아무래도, 나홀론, 확실한 호재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분당선과 GTX 피노선이 3개 신도시와 연결이 돼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네. 3개 신도시 1차 발표된 곳인가요? 아니, 2차하고 연결된 곳인가요? 1차 발표된 곳에 이제, 인 곳이 이제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가장 지금 이제 우리 수도권에서의 교통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도심에 연결하는 교통수단의 부재라는 겁니다. 물론 있긴 있죠. 전철도 있고, 다양한 어떤 수단이 있지만, 네. 워낙 이주 인원과 유입 인구가 많고, 지금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 네. 인구들이 아침 출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이동하는 어떤 그 짧은 시간에서의 어떤 교통량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흡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2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연결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네. 든다라는 문제가 있고, 중간에 네네. 또 그곳을 거칠 수 있는 거점 도시들이 몇 개 만들어진다라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네네. 생각했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가 발표 났을 때 GTX가 연결되거나 이런 선상의 도시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만약에 또 다른 도시가 발표된다 그러면 그 연장 선상에 있을 거라고 일전에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본다라면 GTX-B는 이제 송도에서 남양주까지 옵니다. 네네. 남양주까지 오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상당히 핫한 지역들을 다 거쳐서 지나가죠. 예. 송도 뭐 예를 들어서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그리고 남양주 이제 별내, 두농, 마석을 네네. 연결시키고.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경우는 판교, 분당, 수지, 광교 등의 어떤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곳 지역에서의 어떤 교통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좋죠. 다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GTX-B가 네. 서울에서 저기 강남에 접근하는데 20분까지 온다라는 얘기는 런타임만 얘기하는 거죠. 기차를 타고 내렸을 때까지 20분이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GTX를 타기 위해서 역에 가서 그 역에 가시고? 가서 또 기다려서 환승하고 뭐를 한다 그러면 말이 20분이지 그 그렇죠. 교통 연계수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애써서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고객한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비용도 비싼 거를 그렇죠. 정하잖아요.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GTX-B와 나머지 도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구간에 있어서 네. 트램을 논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간선도로 또 지하철을 연장한다든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어떠한 저기 추진이 필요한 것이고 이 3기 신도시의 추진을 통해서 어떤 교통 인프라의 개선과 그다음에 2기 신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2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되는 어떤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2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네. 2기 신도시만을 위해서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도로를 깔거나 뭐를 깐다 그랬을 때에는 항상 예비타당성 문제가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들어왔던 게 3기 신도시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2기 신도시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는데 맨 3기 신도시까지 추진하려고 하냐. 더군다나 공급 부족론에 의해서 3기 신도시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공급 부족론커녕 공급이 남아돈다. 미분양도 남아돈다.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들을 갖습니다. 언론에 또 그렇게 표기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 지역은 나홀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GTX-B 노선과 신분당선은 연결이 될 것으로 올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지역까지는 대충 살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결론은 아파트 그런 쪽에는 아파트도 상승하겠지만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토지 가격도 상승을 이루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요 지도는 네.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뉴시스완 이 뉴스에서 이제 디자이너가 만든 건데 네. 딱 제가 원하는 지도라. 제가 요번에 요 가져왔습니다. 네, 네. 자, 드리면 네. 지금 1번하고 이제 2번하고 3번이 3기 신도시 1차 지역으로 이제 발표되고 뭐 계양지구도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가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이제 3기 신도시의 어떤 하나의 그림이라면 네. GTX 신호선에 여기 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남양주도 마찬가지로 GTX B 노선에 딱 걸치게 돼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계양하고 이제 하남은 네. GTX선에 이제 연결되는 선에서 조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여기에 도심 접근성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뭐 있습니다. 5호선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5호선 연장선이라든지 네. 트램이라든지 해서 이 GTX선에다가 붙이는 네. 아니면 이제 환승할 수 있는 역에다가 갖다 붙여주게 되면 상당히 교통 인프라 구축망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네. 또 이 부분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또 추가로 발표될 도시의 그림은 이곳을 지나가는 지역들의 어느 네. 한 곳에 교통 편익성을 높여주는 지역의 신도시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네. 교통 인프라와 같이 구축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난의 체증이나 이런 거를 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할 때일수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내가 나름대로의 투자 감각을 키우고 어떤 네. 지역이 유망 지역이 되고 또 그런 지역은 다른 지역이 침체하더라도 네. 상당히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단히 발품을 팔면서 네.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GTX A 노선하고 지금 보면은 네. A 노선은 지금 강남의 접근성이 탁월하게 만들고 네. C 노선도 지금 강남 지나가고 네. 있잖아요. 유일하게 강남을 안 지나가는 게 지금 B노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타당성 검토에서 밀리고 있어서 3기 신도시와 연결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 3기 신도시와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남의 접근성을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트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그림은 이제 끝난 건가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1, 2, 3, 4 저 있는 부분들을 일단 관심을 갖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나홀로 가격 상승하는 곳 중에서 네. 이미 요 교수는 발표가 네. 됐어요. 그러면은 2기 신도,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중에 즉 다 발표한 게 아니라 2차분이 남아있잖아요. 네. 대충 예상을 한다면 어느 지역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특정한 지역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네, 네. 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3기 신도시의 어떤 규모는 100만 평 이상의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이 지금 GTX 신호선이 됐든 A노선이 됐든 그 다음에 B노선이 됐든 네, 네.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네. 서울 도심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은 네.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네네. 그 한정돼 있는 지역에서 100만 평 정도의 규모가 나오는 아, 지역은 한 네네. 7, 8개밖에 안 되거든요. 30분 이내에서 100만 그렇죠. 평 이상.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일부분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네. 그린벨트가 일부 있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그린벨트가 훼손이 돼서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거나 네. 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지금 시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네. 이제 올 6월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6월에 이제 발표될 수 있는 일이 이제 3기 신도시 2차 발표. 네네네. 2차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의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나게 되고 네네.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이 3기 신도시의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지역들은 상당히 집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격 네.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예측 지역을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표면적으로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네. 지금 과천도 이제 하나 좀 남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광명에서도 예, 예, 광명에서도 사업을 크게 추진했다가 네. 이제 광명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나가던 어떤 이쪽 그런 광명 부분 예, 예, 이쪽에서도 있고 이제 연계 교통 수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아니, 된다 그러면 강을 되고요. 지나니까 지금 하남은 이제 충분히 소진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하남에 다시 추가로 들어오기는 쉽지 어렵고. 않을 것 같고 남양주 같은 경우도 하나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별내와 네. 그다음에 다산과 지금 이제 왕숙지구를 합치게 되면 한 12만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들어온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을 X.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과천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지역의 일부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향에서 서울에 들어오는데 이제 이 김포한강 신도시는 이제 2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완성된 네. 도시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사이에는 별 그렇게 크게 큰 부지가 없어요. 나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가 카메라 가리고 있어.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요 부분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이 지역에 대해서 발표가 임박되면 광명, 과천 네. 일부, 그다음 고향도 네, 고향인데 이제 고향은 조금 이제 GTX 이 노선에 있고 파주 운정지구라든지 네. 이쪽에 있고 또 이제 여기에 그 저기 그 광명 옆에 이제 김포 이제 그 인근에서도 이제 김포. 인천 네. 인천 쪽으로 한 7만 가구 정도가 이제 또 들어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예정들을 뽑게 되면 이제 남아 있는 지역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일부 그다음에 이제 구리도 조금 구리, 있는데요. 구리도 있는데 네. 이제 구리가 네. 이제 타당성이 어떻게 될지 나온다라는데 이제 구리에 만약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라면 요쯤 되겠죠. 네. 요쯤 된다라고 보면 이제 구리까지 들어오게 되면 구리와 남양주시를 합치게 됐을 때에는 GTX 비노선은 무조건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네. 이 인근에서는 사실 네. 저기 용산이나 청량이나 아니면 여의도나 뭐 이쪽을 지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미 과거에 예비타당성 검사를 할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반영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면 여기에 3기 신도시 하나 정도 들어오고 여기에 3기 신도시가 하나로 더 추가로 들어온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은 완벽하게 갖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사업을 간다라고 추진했을 때. 그렇죠. 굳이 지금 이제 예비타당성을 3기 신도시 2차분에 이제 맞춰서 한다면 그 라인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ABC 라인을 따라서 네. 찾아보게 되면 서울이 갖고 있는 또 서울 인근에 있는 위성도시들이 갖고 있는 교통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거기에 100만 평 정도의 규모의 땅이 있고 거기에 건설 가능하다라는 지역이 있다라면 거의 이제 답이 나와 있다라고 봐야죠. 진짜 한 네. 계속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러고 있네 지금. 아이고 이거 이렇게까지 해놨었는데 몰랐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나홀로 가격 상승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홀로 가격 상승하고 제목으로만 사람들 뭐라 그러지? 그거를 끌어들이고
마치 아무 정보도 안 준다면 이거는 좀 어긋나는 거죠. 네. 예예. 뭔가 정보를 확실하게 또 마무리 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토지 가격도 인상을 했지만 이 보상 자체가 또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도 2019년 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보상으로 인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항상 관심을 네. 가졌잖아요. 그 부분은 기존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이렇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위례하고 홈에실 등 2000년 이후에 이제 신도시 공급 과정에서 입주자가 부담한 기반시설 분담금이 한 25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아, 25조 원 정도 된다라는 건 이 25조 원 정도 되는 거는 기반시설을 닦거나 또 신도시들의 어떤 교통 인프라 개선, 그다음에 이제 도시 계획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된 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조성된 목적의 돈이 쓰여질 걸로 보여지고요. 네. 또 다른 토지 수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토지 보상금이 약 한 22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아직 집행이 안 됐죠. 이제 하반기에 집행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 중에 한 14조 원 정도가 수도권에 지급이 됩니다. 2018년에 발표가 된 게 이제 그래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제 보상금이죠. 네. 2019년 네.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예비타당성 문제로 2029년까지 24조 원 정도 네. 되니까 1년에 한 2조 원 정도 이것이 풀리게 되면 수용이 되거나 토지 보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이런 지역에 있으신 지주들이나 대토?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대토를 통해서 네. 양도소득세 절감도 해야 되고 또 다른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거주지를 찾아서 건물을 진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있던 토지 보상금이 수용되는 인접 시군에까지의 어떤 그 거래 활성화는 네.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24조 원 중에 이제 14조 원 정도가 수도권에 지급되는 그 지역의 인근 지역들을 네, 항상, 인근 지역들을 네. 조금 살펴보면서 이제 좀 찾아보신다면 맞아요. 제가 뉴타운 쪽에 많이 투자를 해봤지만 뉴타운 쪽에서도 뉴타운 내부에 사셨던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은 멀리 안 떠나십니다. 항상 그 주변 바로 뭐 난가자동이면 난가자동 난가자 1동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2동으로 옮겨가시고 북가자동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북가자 2동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주변을 살펴보면은 돈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6월 중에 지금 3기 신도시 2차 분야 발표된다고 합니다.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해요. 발표가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뭐 이런 것 쪽으로 묶이잖아요. 네. 그럼 아무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사회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넘어가 보는 게 중요한데 2차 발표 아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네. 이 부분은 이미 끝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네. 자, 6월 경에 상기신도 2차 발표 예정된다. 원하는 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부분, 아까 결론적으로는 부분의 일부를 얘기를 하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네. 뭐냐면 이제 원하는 유지가 되냐 아니면 이제 이미 발표되지 않은 네. 이미 발표되지 않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굳이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네. 게 이제 지금 일부 여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3기 신도시의 30만 가구의 그 발표는 네, 네. 공공주택이잖아요. 공공주택이고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공공주택의 강화는 어떻게 보면 정권의 어떤 그 목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원안에서 후퇴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단지 이제 이 들어오는 이 신도시 2차 발표와 교통 인프라의 어떤 구축 이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상당 기간 가치를 결정하고 또 거기에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단해가지고 발표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내가 네.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발표가 날 거라고 가정하고 네. 그리고서 이제 시장을 찾아보고 시장에 대해서 움직이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온 뒤에 딴 곳듯이 이제 비오기 전에 이제 장마를 대비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보고. 3기 신도시 발표될 때 부동산에 그 발표된 지역의 부동산들에 정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전화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토지 가격이 오른다 해서 그 가격이 반영되진 않습니다. 기존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사신 분들은 사실은 잘못하면 비싸게 사고 손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상해 보는 거는 나홀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곳은 예측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곳인데 예측할 수 있는 곳인데 안 되면 이거 날벼락 아니냐 이러는데 문제는 이 예측할 수 있는 곳에 GTX B노선 연결이 된다든가 나머지 부분 연결이 된다든가 트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은 어차피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안정권으로 간다면 그런 지역, 옆에 지역을 더 노려보는 게 땅가격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될 네, 거라고 다만 이제 제가 보여집니다. 우려스러운 거한 가지만 네. 말씀드린다면, 한국 사람들의 투자 유형을 패턴을 살펴보면 되게 조급증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만 투자를 하고서 그 아파트의 어떤 단박 상승과 네. 어떤 이렇게 치고 빠지는 어떤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부동산 상품들을 투자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런데 특히 이제 이런 개발 계획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시간이 부동산에 없으시다, 우리 투자한다, 예. 시즌은. 네.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런 계획들은 어차피 장기 계획입니다. 많게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감안하셔서 너무 위안을 부동산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겁내하시지 말고요. 그냥 또 직접적으로 한번 전화하시기 네.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쿡선생, 이런 거 도표도 하나도 안 했네요. 지금 네. 바빠서. 부동산 쿡선생의 촌철살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더불어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쿡선생의 전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